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72페이지, 무행의 전환이죠. 일단, 무행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행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행의 전환이라고 해요.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 무효인 법률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면 무효인 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173페이지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로서 일단 무효인데, 2번 유효한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당사자의 의사에서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의 전환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아무튼 요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점. 전환의 모습입니다. 좀 적어보면 원칙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형식이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냐면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가능,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건데 뭐냐 하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어음 용지에 작성을 해야지만 유효한 거죠. 만약에 하얀 백지에다가 어음이라고 작성하면 그것은 어음으로서는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차용증, 채권 증서로서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음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무엇으로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입증 자료로서는 뭐한 거죠? 충분한 거고요. 따라서 무효인 요식행위는 뭐로 바뀝니까? 유효한 불요식행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차용증, 채권 증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채권액도 애매하고요. 또 채권자, 채무자도 알수 없어서 채권 증서로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할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뒷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고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가 없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세 번째,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요식행위인데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뭐로서는요? 양자, 입양으로서는 유효한 거고요. 둘다 요식행위입니다.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죠. 서자, 또는 바람 피워낸 자식인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부간에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인지, 자신의 자식으로서 인정한 것으로는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경우에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밑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은, 요 여섯 가지 모두가 다 뭐죠? 친족 상속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친족 상속법상의 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유언은 단독 행위죠.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은 단독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적진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기억나시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74페이지 박스로 판례를 넣어놨죠. 그다음 무효행위 추인이죠.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교재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 무인행위로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죠.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유로 뒤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우리 민법 139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만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이게 뭐가 있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요세 개의 경우에는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한 경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무권대리 행위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요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174페이지 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139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다시 말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모든 무효인 법률행위 그런 것은 아니고 세 가지인 거죠. 의사무능력,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세 가지만 그렇고요. 우측에 보면 요건 해가지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2번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인데 이것이 추인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후에 해야 되고요. 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3번 효과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데 다만 당사자를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소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176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77페이지의 대표입니다. 1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에
무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아니면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거부하면 확정적 무효죠. 3번 매도인이 통종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입니다. 자, 통종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특약이 없다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에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배제구도 이중매매입니다. 무효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의 예외예요. 꼭 기억해 두시는데, 그러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첫째,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법규정은 강행규정이고요. 그런 강행규정을 스스로 어떻게 위반했다는 얘기죠. 강행복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도 무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죠. 2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통종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 추인할 수 있네요.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추인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추인할 수 있고요. 3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자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추인할 수 있는 경우죠. 4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제한능력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죠. 어딥니까? 요거죠. 강행복귀 위반이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기시면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죠. 자, 의. 취소가 뭐죠?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의 나와 있죠. 자, 취소와 구별 개념입니다. 1번 철회는 뭔가요?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따라서 이미 유효가 됐다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면 뭐 하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제가 나오고 어떻게 해지가 나오죠? 해제와 해제의 차이점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할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차고에서 했던 겁니다.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결론만 기억해 주시고 해제와 해지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종류 해가지고 협의 취소, 강의 취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취소 사유, 공부하는 취소 사유는 총 네 가지예요. 첫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기. 네 번째, 강박이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협의 취소고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이간 취소 보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점. 제한 능력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교재 179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오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 행위는 4번이죠.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무효죠. 1번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고, 2번 조건이 불법,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3번 강행복귀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고요. 5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180페이지죠. 취소권이 나오고 1번에서 뭐가 나오죠?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자,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거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자신이 한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승계인.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취소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거나 문제가 나올 때 조심할 것은 총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취소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취소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182페이지 오시면 재판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
재판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행위의 취소죠. 자,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판례 밑에 3번,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자, 대표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대표이제 볼게요.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그는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시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가?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우리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뭐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갑이 지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요 매매 계약인 거죠.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취소를 하냐면 1번 을에게만 할수 있다가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효과입니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절대성과 상대성이죠. 요거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선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취소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차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상대적 취소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죠. 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는데, 제한 능력자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50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고, 을이 갑에게 자전거를 인도를 해줬는데, 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을은 갑에게 50만 원 돌려주고,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반환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그때는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중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일종의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을 소비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을이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건전하게 소비됐다면 현존 이익이야. 다 돌려줘야 돼. 근데 만약 을이 이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술 쪄먹고 춤추고 도박하느라고 다 써버렸다면 그것은 소비된 것이니까 을인 갑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로 쓰게 되면 결국 을은 다른 재산이 그만큼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에서 돈을 쓰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그만큼 전락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융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일부 취소죠. 자, 일부 취소는 일부 모여와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세 가지가 있죠. 가와 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적 판례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근데 3번 판례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취소란 것은 뭐냐면, 일자는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잖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성립된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취소라는 것은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판은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의 소유라고 할게요. 자, 갑과 을이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여기를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이렇게 뚫려가지고요. 요 A 부분이 없이는 요 토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고, 갑은 그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기망을 했어요. 이랬을 때, 요 A 부분을 제외하기를 하는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A 부분을 제외하기는 특약에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된 거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 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